자, 안녕하세요. 주의타짱 교수입니다. 자, 오전 9시 5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파도에 대한 부분을 좀 일러드렸죠. 사실 이 부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오늘 2만 천 원에 걸쳐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혹시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호재성 이슈 한 군데와 그리고 악재성 이슈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파두라는 기업을 우리가 크게 볼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기억하십니까? 자, 반도체 과정 중에서는 파운드리, 팹리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어렵게 얘기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자, 쉽게 파운드리는 여성분들 혹시 파운데이션, 그죠? 기초, 공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생산을 할게요. 팹리스는요, 설계만 할게요. 레이스, 머머시 필요 없다. 즉, 자, 반도체의 큰 공정에는, 자,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나누는데, 공장을 필요로 하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 파두라는 기업은 팹리스입니다.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축 설계사 사무소와 시행사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설계만 해주는 게 건축 설계사 사무소죠. 시행사는 직접 건물을 짓죠. 자, 그러면 1번 건축 설계사 사무소구나.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파두라는 기업이 사실 왜 이렇게 주가 훼손을 일으켰는가? 우리 이거 알게 되면 어떤 부분이 풀려나가는가도 알수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때 실적 논란이에요. 이 부분. 즉, SK 하이닉스의 90%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켰던 파두. 결국은 이걸 잃어버렸죠.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게 없다나요? 이게 주가가 하락이 됐던 요소죠. 근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고객사를 하나 물었다 이겁니다. 자, 어떤 고객사냐라고 하면, 자, 이제 먹고 살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파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뻥튀기 상장 때문에, 즉, 이 매출액을 부풀렸다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신규 고객사 여기 나오죠 어디죠 맞습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 메타향 데이터 자 여기 나왔죠 결국은 신규 고객사 하나 물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죠 아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구나 그죠 추가적인 근데 여러분들 하이닉스 매출이 90%가 발생됐었는데 하이닉스 매출이 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웨스턴 이쪽에 대한 매출로 상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게 바로 맞아요. 손정의 회장이 있는 ARM 이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도 팹리스 업체라고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반대가 심해졌어요. 영국 정부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상장돼 있죠. 고가에만 팔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팔 거예요. 손정의 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죠. 고가에 팔기 위해서 기업을 상장시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ARM이라고 하는 팔리는 기업이 파두를 실사를 온다. 이 뜻은 뭘까요? 아, 생각해 보세요. 팔리는 기업이 몸집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사 과정을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기술력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기업이 왜 SK 하이닉스에서는 수주를 다 빼버린 걸까요? 이해하세요? 엔비디아, ARM. 예, 전에도 실사 과정이 있었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 부분이 하이닉스 입장에선 미국에 있는 경쟁 상대인 기업하고 밀회를 한다고? 그만두지 못할까? 이거예요. 근데 계속 진행해버리면서, 야, 너 그런 식으로만 나와봐. 안 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뭡니까? 잃어버렸던 매출을 지금 한30% 정도 돌려냈다. 그러면 나머지 70%가 아닌 추가적인 200%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인 소프트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 회장이 이끌고 있는 ARM. 여기서 실사를 한다고요.
그 일정을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계시죠?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워낙에 탁월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나름 이제 뭐 천억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후배 녀석들이 탐방을 좀 많이 가요. 왜? 최근 들어서 팹리스 업체, 즉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거든요. 자, 예를 들면 팹리스 업체 몇 개 봅시다.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죠? 고공행진이죠. 이 바로 이전에 올랐던 게 바로 제주 반도체죠. AI 산업의 날개를 달다. 그 뜻은 뭐냐면 이 파드라는 기업도요,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와 무관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양분화예요. 한 군데에 밀집 투자를 하게 되면 단가를 낮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웨스턴, 여기서도 신규 고객사로 선정을 한 거고요. 역시나 ARM 역시 새로운 실사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뭐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도 요 부분에 위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물론 이 뭐랄까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때가 아마 10월 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10월 달로 넘어가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 한번 봅시다. 한미반도체. 자, 10월 달에 주가가 그렇게 썩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림이죠. SK하이닉스 그렇게 썩 치고 나가지 못했던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두는 고공행진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름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렸죠.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시장을 먼저 점검해라.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해라. 그리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으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죠? 반도체도 이런 게 아니죠. 메모리, 미메모리,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팹리스. 아, 시장은 팹리스로 열광하고 있구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팹리스 업체들은 오르지 아니하였다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혼자만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때에 대한 논란이 지금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등을 했을 거예요. 왜? 산업의 사이클이, 예, 맞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예로 제가 라이브 채널을 여러분들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HLB도 뭐 물론 많이 올랐죠. 바이오 종목을 이야기해드리면 그냥 옆에 가만히 나는 바이오일 뿐인데도 산업이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산업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깊이 있는 투자 그리고 정방향으로 가는 투자, 제가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사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제 개인 폰인데 010-4822 보이시나요? 자, 8706 이쪽으로요. 파두 손실 중인 분이 있다고 한다면 파두 그리고 평당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평당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제가 알아야 이런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맞아요, 라이브 채널에서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요 부분을 어떻게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한번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요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매도 시점 일러드리고요. 수를 늘려가지 마세요. 즉 무슨 뜻이냐,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번에 엔비디아 그리고 ARM 국내 실사 일정이 있자고 있죠. 그 실사 일정만큼은 분명히 28%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실사 일정 끝났을 때 무조건 파세요. 과거에도 실사 일정 때문에 올랐다가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탐방 자료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애널리스트 6명이 탐방을 다녀왔고요. 파두 대응 전략 자료 탐방 보고서입니다. 자, 요 부분 보내드릴 거고,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요 부분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전화번호가 없군요. 010-4822. 왜냐하면 너무 스팸 문자들이 많이 와서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고요. 구독 파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큰 판을 보는, 시장의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종목만 보게 되면
항상 실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ARM 실수와 일정도 포함해 놨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 어떤 경우에 실수가 나올까 한번 볼까요? 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이렇게 움직여요. 거래가 없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한번 딱 때려맞는 과정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누군가가 사고 팔고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 팔 수 있죠. 근데 거래 없이 끌어올렸을 때는 뭐죠?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에브리봇이 이렇게 고공행진 했을 때 과연 이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파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로봇 관련주는 급락이 나오는데 혼자만 움직여요. 이때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움직이죠? 1월 달부터 움직이잖아요. 되려 빠지는 시기죠. 두산 로보틱스 시장의 가장 주축이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드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즉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이때 11월 달의 주가는 분명히 관련 섹터의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면 뭐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단발적인 투자만 했어야죠. 근데 이 상승을 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하면서 쫓아갔다가 땅 때려맞죠. 결국은 어떠한 악재도 항상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심리가 나오게 되면 작은 악재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악재가 지금 나왔다고 한다면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급락 후에도 반등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자료는 탐방 자료는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파드 대응 전략 자료 탐방 보고서입니다. 자, 반드시 저 개인폰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 개인폰을 열고 있다는 거.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크게 적어드릴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시장에 한 명의 낭고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구독, 파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볼 거고요. 만약 공부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개인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조정받고 있지만 분명히 ALM 이날 실사하는 날은 28% 급등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미리 사버리지 마세요. 그 일정에 맞춰서 사세요. 왜? 여러분들은 항상 정보를 들어서 나중에는 빠졌다가 본전 오면 팔죠. 이건 주식투자 아니에요. 일정에 맞게끔 투자할 때는 정확히 일정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작전주는 작전주 머리 위에서, 그죠?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하는 겁니다. 일정이 있는 종목은 딱 일정에만 맞게끔 하고 그 다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한번 큰 판을 보는 시장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야만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자. 그죠? 위에서 아래 보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자, 뭐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57 됐습니다. 시장에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사실 쉽지는 않네요. 자, 010-4822-8706 제 개인폰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문자로 파두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모토는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굳이 뭐 특정적인 세력이라는 뜻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단어 저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더 오르게끔 하는 세력,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이 더 빠질 거야라고 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세력, 참가자라는 뜻이에요. 시장 전체적인 참가자. 이해되셨죠? 자, 물론 여러분들 ARM에 대한 실사 과정 이 부분 단발적인 28%의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탐방을 통해서 얻었던 앞으로의 중장기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탐방을 좀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도움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파두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